네, 반갑습니다. 1월 3일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군들이 코스닥 시장이 특히 더욱더 투매가 조금 많이 형성됐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오늘 조금 투매가 좀 형성되는 모습이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뭐 허탈한 웃음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전일도 그렇고 뭐 새해 벽도부터 지금 어제 오늘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인데 뭐 이런 시장도 있고 저런 시장도 있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 답답하신 분들은 강연에 오세요. 다음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노원구민회관 강의실 지하 1층 중기역 6번 출구 나오시면 되고 노원구민 말고 서울시민 그리고 가끔씩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셔가지고 강연에 듣고 가십시오. 그래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누시면서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019년은 황금돼지 계좌를 만드셔야죠. 우리가 사실 이제 황금돼지는 아니고 뭐랄까 이제 누런돼지 뭐 이런 뜻인데요. 그것을 이제 누런색은 황금색이니까요. 그런 돼지 계좌를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앞에서 앞장서서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뭐 상승을 할 때도 있고 하락할 때도 있고 강보합 약보합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고 있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전일 우리가 이제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가 49.7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었는데,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없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 이거는 하루에 일회성 뉴스에 불과했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기 맞습니다. 오늘, 니케이는 오늘도 휴장이었고, 왠지 주는 것이 얄밉습니다. 그죠? 그리고 환율이 오늘 조금 크게 변했어요. 1127원 47전. 이제 1130원 근처로 가면 환율을 조금 봐야 된다. 했죠. 요거 조금 지금부터 조금 예의주시하면서 좀 보셔야 돼요. 오늘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미국 10년물이 오늘 1.06%가 하락했고, 30년물도 0.6% 하락했어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30년물이 조금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좋은 거 아니라 있죠, 지금은. 하락을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 그만큼 중장기 금리, 그 단기 금리와 상당히 밀접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밀접해진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줬다. 그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일단은 장중에도 계속 그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 2%대 하락세를 꾸준히 나타내면서 시장이 움직이는데 조금 제가 볼 때도 오늘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빠질지는 몰랐고요, 사실. 어느 정도는 하락할 거라는 조금 예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재료 노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큰일 났는 게 일단 전기전 접종이에요. 자, 전기전 접종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오늘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갑작스러운 급락세 나타나면서 투매가 조금 형성됐어요. 투매가. 지금 기관 물량이 나온 거는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로스쿨 물량이라고 좀 보셔야 돼. 지금 시스템 매매에 의해서 조금 매도가 형성됐고, 외국인들이 또 샀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꾸준히 지금 바닥을 어느 정도 잡아주기 위해서, 형성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이 파동적인 부분을 우리가 한번 판단해 본다면, 57,200원, 57,500원은 고가군요. 이때는 물론 액면분할 하기 전이었지만, 이 자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꾸준히 하락을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반등 파동은 여기서 존재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왔던 것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부터 반등 파동 없이 한번 밀리고, 한번 또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한 36,000, 37,000은 저가 권역 자리 봅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권역에서는 지금 한번 보셔야 돼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안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계속적으로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시장이라는 것은 빠지고 또 오르거든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오를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질 때 사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두렵고 다들 아 진짜 큰일 났다, 뭐 소유하는 게 좆됐다 이런 얘기 할 때 그때 사보는 거예요. 그때. 그 우리가 항상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돈 못 벌어요. 아시죠? 여러분 주식은 남들하고 똑같이 하면 안 돼요. 역발상이 필요해요. 그렇게 쉽게 돈 벌 것 같으면 판사 검사들 다 지금 주식하고 있습니다. 그래 안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차라리 제가 판단할 때는 한 3만 7천원 이탈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한번 더 보셔야 돼. 지금 제가 볼때 저가 권역 다 왔어요. 삼성전자 안 좋다 할때 사는 겁니다. 반등할 수 있는 뭐랄까요, 모멘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기업들도 제가 10만원 깨진다 했죠. 이제 깨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일 수 있는 자리가 한 92,000원 돼요. 92,000원 한번 깨질 수 있어요. 깨지면 다시 한번 봅니다. 아시겠죠? 깨진다는 건 깨집니다. 이 10만원짜리 지지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 안 된다 했잖아요. 지금 빠졌어요. 지금 이제 반등을 보셔야 돼요. 반등을. 각을 크게 만든다는 것은 결국에는 반등 파동도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가라는 것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한 번씩 급락이 나오고 반등도 크게 나옵니다. 지금은 보면 앞서서 이루어졌던 이 각들 보세요. 여기서 큰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갑작스럽게 각을 조금 더 크게 하니까 올라가고 흘러내리다가 갑작스럽게 각을 크게 하니까 올라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각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가는 습관이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습성 자체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개인별로 다 인격이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시지 주식도 다 다르게 생겼지만 공통적인 부분 분모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 코, 입, 귀가 달린 위치는 다 대부분 다 비슷하잖아요. 코가 여기 달렸지는 않잖아. 그것처럼 주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것이 다 다르게 생겼어도 공통적인 분모가 있고 거기에서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결국에는 투매는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급등을 부른다. 항상 그것은 불변이에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마지막에 올라가기 전에 한번 크게 빠집니다. 그리고 한번 튑니다.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뭐 지금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저는 지금 일단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 특히 이 전기전 접종이 한번 반등이 나와줘야지만 시장이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거든요. 지금 조금 더 바닥권역 자리가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대신에 한 번 더 내려가면 그때 55,000원 부근 그때부터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 꼭 하세요. 지금 자, 이 전기전 접종 다시 한 번 더 꼭 봅니다. 지금 팔고 떠날 자리 아닙니다. 팔면 걱정은 없어지지만 내 돈은 까먹었어요. 아시죠? 손절하면 내 걱정은 없어지죠. 하지만 내 돈은 날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사이버머니 아닙니다. 실제 돈이에요. 그 돈 밖으로 인출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돈들이에요. 주식시장에서는 천만, 이천만은 별거 아닌 것 같이 우리가 사이버머니처럼 생각해도 그 돈 한번 만원짜리 뽑아보세요. 100만원짜리 두께가 제 손가락만 하죠. 그래? 그러니까 천만원이면 한 요 정도만 합니다. 그래? 그걸 기억하시라고. 아시겠죠? 그 돈을 허투루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럼 반등 파동을 잡자. 자, 두 번째 이제 경협주인데 경협주가 저는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곧장 반등 나왔습니다. 물론 시장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급이 좀 더 몰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재롱산업 이런 종목을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말씀드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결국에는 제로 노출이었고 여기 어디쯤에서 바닥을 다시 형성한다.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왔습니다. 조금 위에서 그냥 올라 뽑아내버렸어요.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료적인 노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반등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올라갔을 때 사는 게 아니라 같은 비교를 한번 해본다면 오늘 강스템 바이오텍 제가 이 종목 보면 뭐라 했습니까? 고가 권역 넘어가면 불안한 거다. 그렇죠? 고가 권역 박수권 돌파하면 우리 개인들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달려들지만 우리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박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갇혀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도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해요. 고가 권역에서 샀더라도 이런 자리에서 샀던 애들이 절대 여기서 팔지를 못한다고. 왜? 본전 먹고 파는 거 아니잖아. 수익 내야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한번 넘어가 버리면 누군가에게는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보유했던 자들에게는. 그러면 지금 거래량이 터졌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터진 것이 신규적인 누군가는 매수를 했겠지만 그 누군가는 팔고 나오는 자리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체결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는 지금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누군가를 산다는 거고, 거래량은 체결량입니다. 내가 팔아야지 이 사람이 한 길에 살수 있어. 이게 합이 맞아야지만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면 저가 권역에 이루어지는 거래량이나 고가 권역에 이루어지는 거래량은 똑같다는 거죠. 음봉과 양봉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색깔 구별 절대 할 필요 없다. 생명도 할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그런 거의 자체를 우리가 오히려 남들이 좋다고 할 때는 불안하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셔야 돼요. 결국에는 박수권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그냥 죽는다 그게 아니에요. 다만 단기적인 시세로는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온다. 조정은 보인다라는 거죠. 어차피 12월 다시 1월 7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슈화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슈화가 됐을 때 내가 본전 먹고 나올 것인가? 아니, 수익 내고 나올 것인가? 아니, 내가 손해보고 손절치고 나올 것인가? 이것은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나 결국엔 재료가 노출되는 종목군에 접근하는 것은 정말 회피를 해야 된다.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재료가 노출되기 전이나 재료가 노출된 뒤에 조정 구간을 보이고 그때 매매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좀더 근접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꼭 기억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개성공단 관련주는 뭐고, 자원개발주는 뭐고, 금강산 관광 관련주는 뭐고, 철도주는 뭐다. 요거는 다음에 제가 추후에 유튜브에 한번 업로드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오늘은 안에서 봤을 때 개성공단 관련주도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JST나 티나, 그쵸. JST나, 옛날에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요런 것들. 요건 여자들, 옛날에 김연아, 연하킴이 요거 광고를 했죠. 했고, 지금은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JST나, 그리고 지금 신원, 신원, 요런 거는 옷, 의류 관련주입니다. 그 좋은 사람들. 요런 건 내의 관련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오늘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군들이 내일도 또 다시 한번 탄력이 움직인다. 그렇게 보는 건 힘들고, 내일 또 단기 고점 형성되는 자리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런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일 또 급하게 뜬다고 해서 그것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뒷북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마인드를 조금 컨트롤할 줄 아셔야 돼요. 조금은 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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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참을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상승했는데, 한번 상황판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민감주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지금. 자, 일단 조선주. 오늘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반등 났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보면 꾸준히 막 이렇게, 내일 당장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조선주도 바닥은 찍었는데 결국에는 언제 움직일지는 본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오늘 이렇게 움직이다 그때요. 바닥을 다지면서 다시 팍 튀고 또 이렇게 올라와 있죠. 조정은 길어요. 항상. 무슨 종목이든. 근데 거기에 시세를 내는 구간은 상당히 짧거든요. 모든 종목이. 근데 그 시세를 내는 구간을 먹기 위해서는 그 조정을 조정 때 사줘야 됩니다. 주가라는 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조선주들도 오늘 반등이 좀 올라왔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뭐 현대중공업 봐요. 어때요? 바닥 그냥 한번더 다져주죠. 옆으로 횡보성 모습을 보이다가 한번 오늘 탁 튀어주는 거예요. 여기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 넘어섭니까? 모르죠, 그건. 일단 여기까지 한 번은 올라가겠죠. 올라가겠죠. 박수권이니까. 그렇게 판단하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주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갇혀져 있는 상승이라는 것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약발 다 했나? 요건 약발 다한건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다만 지금 시장은 재료가 노출되면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바로 투신에 의해서. 자, 요 부분 중요합니다.
15개. 투신. 자, 제가 코스피는 누가 움직인다? 외국인. 그죠? 외국인. 그리고 중소형주는 누가 움직인다? 투신, 연기금. 기억나시죠? 코스닥은 누가 움직인다? 투신, 연기금. 자, 코스닥은 종목군들이 덩치가 작아요. 작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놀수 있는 것처럼 기관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못 놀아요. 덩치가 커서. 그 외국인들 보유율이 55%, 60%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놀수 있는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은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어쩔 수 없어요. 얘네들은 매도 칠수 있어. 다만 지금 투신이 오늘 140억 원 매도 쳤거든요. 이런 것들은 중소형주에 상당한 타격입니다. 오늘 투신이 매도를 하면서 제가 지금 판단을 했을 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투신이 지금 오늘 포트폴리오 교체를 조금 했어요. 지금까지 바이오 쪽에 들어있던 수급적인 돈을 오늘 조금 팔았다.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의 종목군으로 내일 어느 정도 편성을 할 겁니다. 그게 제가 볼때 경기 민감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민감주 지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까지 버텼다면 지금은 이제 곧 조만간 바닥 나온다. 오늘 전화 몇통 오는지 아세요? 그 전화 오신 분들 중 대부분이 삼성전기, 삼성전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우리 개인들이 힘없이 아이고 에라이 던지고 나갈 때 그때부터 시장은 반등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많이 던졌을 거예요. 제 전화통화 아니었으면. 자, 지금 던지면 안 돼요. 지금 던지면 안 돼요. 이제 오늘 내일 합니다. 이제 반등이 곧 나올 거예요. 그 반등 자체를 맞춰가지고 투신이 조금 더 숟가락을 얹어줄 겁니다. 그것을 보셔야 돼요. 투신이 반등 나올 때 중소형주 그리고 경기 민감주도 반등 나올 수 있다. 지금 얘네들이 오늘 포트 교체를 조금 단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지켜볼 수 있는 종목군 뽑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이제 바이오스마트. 요건 이제 자회사가 이제 오스틴 제약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노인 고령화 수혜주고 이제 요 사람이 박혜린 씨라고 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일자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입니다. 이 기업이 이 사람이 M&A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한번 만나봤었는데 이 사람이 M&A의 대가예요. 네이버만 쳐봐도 뭐 우리 포털 사이트에 쳐봐도 다이 사람이 M&A를 엄청나게 합니다. 뭐 기업 사냥꾼 식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기업 사냥꾼 식으로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바이오스마트라는 종목군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기업에 대한 내부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내부적인 변화는 있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했을 때 저는 지금 바닥을 조금 다진다고 보거든요. 바닥 다지고 지금 넘어가는 자리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된다. 이런 기업들은 별표 조금 해놓을게요. 별표 한 3개 정도 합니다. 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재료를 얹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재료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재료를 얹힐 수 있는 말을 좀 조심하게 됩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조금은 기억하고 봐야 된다. 바이오스마트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산네트웍스인데 이 다산네트웍스 요거 문제 많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주가를 결국에 올리지 못한 한마디로 이제 박스권이 상당히 긴 기업입니다. 그죠? 지금. 오랫동안 지금 보면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8년 동안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여기 올라올 때마다 나스닥 상장 관련해서 자회사에 대한 얘기 나왔었는데 그 회사에 대한 뭐랄까 이제 끝발 자체가 여기까지가 한계인지 돌파하지 못하고 또다시 주가 빠져버리고 다시 한번 지금 반등 나오는데 요번에 이제 5G거든요. 2019년도 1월 8일부터 CES 이제 2019가 시작합니다. 우리가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7일부터 시작한다고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처럼 한편에서는 또 CES 2019가 있는데 지금 이 우리가 5G 관련해서는 지금 시장이 이슈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볼때 이런 것도 한 번에 순환적인 테마가 한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해서 이것도 상당히 혁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변할 수 있어요. 5G 관련해서 저는 메가 트렌드 종목이 한 종목 이상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이 분야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자. 그래서 5G 관련해서 지금 다산 네트워크도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진 로봇인데요.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오늘도 뉴스가 나왔지만 이제 자동화 기기 관련해서 지금 트렌드적인, 뭐랄까요, 분위기를 쭉 갖춰져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주가에 조금 반영을 하는 것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렸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에 놓여 있다고 봐요. 지금 시장이 상당히 순환매가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이 유진 로봇의 3,700원짜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ICD인데, 이 IT 종목 오랜만에 보셨을 겁니다. ICD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이제 SFA. 최근에 주가 많이 빠졌죠. SFA. 그리고 우리가 원익 IPS, 원익 테라세미콘, 뭐 이런 것들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아서 지금 많이 빠졌는데, 그만큼 이제 중국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주가에 비해 이제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저는 확보가 좀 됐다 보거든요. 그래도 지금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4분기보다는 현재의 4분기가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반등이 좀더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수급이 조금 돌아서는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의 경기적인 부분에서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4분기가 딱 끝나고 나면 우리 외국인 형들이나 아니면 기관 누나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실적을 알아요. 그래서 미리 선매수가 좀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지금 또 오늘 투신에 빠져나왔던 부분,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더 편입할 때 이런 순환매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접근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판단해서 지금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고 다음 주 토요일 날 1월 12일 날 오후 1시에 노원구민회관 강의실 지하 1층에서 강의를 하니까요. 그때도 꼭 오셔가지고 미리 보는 2019년 테마, 핵심 테마, 그리고 기업 공개까지 함께 나누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조금 죽어 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드실 것 같아요. 아까 방금 또 문자가 한게 왔는데, 이런 장에서도 수익 나나요? 하시는데 수익 납니다. 장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렇게 주식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시장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뭐 시장 안 좋으면 뭐밥안 먹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원리 원칙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유수에 일일비하지 마시고,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우리가 그 방향성을 알고 투자를 하면 그 리스크 관리도 된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